가수 임영웅과 김희재가 TV조선 뽕숭아학당 예고편에서 사라졌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하차설이 제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1년 넘게 동고동락한 임영웅과 김희재는 마지막 인사도 없이 시청자들과 작별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9일 방송된 뽕숭아학당에서는 탑6가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 말미 공개된 예고편에선 임영웅과 김희재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으로 떠난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황윤성의 모습만 확인 가능했습니다. 제작진은 동원이의 과제를 위해 뽕후가 나섰다는 자막을 통해 이외에 출연자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뽕숭아학당은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국민 가수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 이야기를 그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쭉 함께 성장한 네 사람의 호흡이 눈부셨고 나머지 탑6 멤버 정동원, 김희재도 고정 출연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등장해 맹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탑6와 뉴에라 프로젝트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되면서 양측은 갈림길을 맞았습니다. 이에 탑6가 출연 중인 또 다른 TV조선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는 일찌감치 종영을 결정했고 뽕숭아학당은 이어가는 쪽으로 갈피를 잡았습니다. 다만 독자 활동이 시작된 만큼 탑6 모두가 출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결국 임영웅과 김희재는 고심 끝에 프로그램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가 출연자를 놓쳐 감정이 상한 탓일까요? 두 프로그램의 이별 과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난달 30일 종영된 사랑의 콜센터는 탑6가 시청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로 한 회차를 꽉 채웠습니다. 뽕숭아학당이 예고도 없이 일부 출연진을 쏙 뺀 것과는 대조됩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뽕숭아학당 제작진도 임영웅과 김희재의 마지막 녹화 날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인사가 담긴 인터뷰를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지막 출연본에서 인터뷰를 내보내지 않았다며 추후 방영될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명 두 프로그램 사이에는 종영과 일부 출연자의 하차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뽕숭아학당 시작부터 함께한 임영웅과 사실상 고정 멤버나 다름없던 김희재의 공헌도를 고려한다면 하차 소감 정도는 시청자들에게 전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박수는커녕 언급조차 없이 프로그램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간 TV조선은 미스터트롯 탑6의 위탁 계약을 맡았던 뉴에라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데려다 썼습니다. 편성표만 봐도 매주 탑6를 앞세운 두 개의 프로그램을 1년 넘게 방영했을 정도로 적극 활용했죠. 이에 탑6는 자신들을 발굴하고 꽃피게 해준 TV조선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임영웅은 과도한 스케줄 탓인지 간혹 좋지 않은 몸 상태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희재는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어떠한 소외도 밝히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TV조선은 계약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 파트너에게 마지막 예의를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권력을 가진 방송사의 횡포는 아니었는지 스스로 돌아볼 때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